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카메라 비교를 간단히 외관적으로 거의 뭐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두 개 다 뭐죠? 네, 이게 바로 소니 알파라고 적혀는 있어요. 둘 다 소니 알파라고 적혀는 있죠. 일단 자, 시험합시다. 자, 소니 알파라고 적힌 둘 다 똑같이 1650 번들 렌즈가 끼워져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번들 렌즈가 지금 현재는 끼워져 있고, 둘 다 여기 보면 알파라고 적혀 있죠. 자, 이쪽 게 알파가 아니죠. 예, 넥스 5T입니다. 넥스의 최후형이라고 볼 수 있고, 넥스 5T. 그리고 이 녀석은 넥스가 아니고 소니 알파 5000입니다. 여기 알파 5000 적혀 있죠. 소니의 알파 5000이라고 적혀 있고, 여기는 넥스 5T입니다. 넥스 5T하고 5NR이 있는데, 그 넥스 5의 제일 두 번째, 이제 둘 다는 이제 틸트 액정이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는, 이게 장점이고요. 틸트 액정이. 그리고 소니 알파도 똑같이 셀카가 가능한 아주, 둘 다 아주 괜찮은 모델에 이렇게 예쁘게 잘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 이거의 틸트나 이런 편의성 면에서 차이가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 이게 화소수가 일단 300만 화소 정도, 소니 이제 넥스 5T가 좀 더 좋아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넥스 5가 약간 넥스 3에서 업그레이드 된 소니 알파 5000하고 약간 비교해서 약간은 좀 얘가 성능적으로는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사진 비교해보면 그놈이 그놈인 것 같거든요. 사람들 차이는 없어요. 이게 화소수가 한 3000만 화소 정도? 아니 1800만, 얘가 1800만이고 얘가 1500만인가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하여튼 300만 화소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뭐 심하게 차이는 없다. 그리고 외관적으로 봤을 때 넥스가 조금 더, 보시면 좀 여기 넥스가 조금 더 두껍죠. 5T가 이게 넥스 3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휴대성이나 이런 면에서 좀 더 불거하고,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셔터 소리가 아마, 봅시다. 자, 둘 다 켜볼게요. 자, 켜면 뭐 똑같이 쑥쑥 튀어나오겠죠. 부팅 시간이 왜 이래. 네, 자, 이제 그냥 스위치를 안 꺼놨었네요. 똑같이 보시면 스위치가 여기, 얘는 앞에 있고 얘는 여기 셔터 버튼이 같이 붙어 있긴 한데 옆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또 그 뭐냐, 줌인 아웃이 여기 들어있거든요. 줌인 아웃이, 보시면 줌인 아웃이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줌인 아웃이 따로 안 보이네요. 얘를 돌리게, 그러니까 약간 좀 똑딱이에 가깝다 그래야 되나, 약간 똑딱이에 좀 가까운 게 넥스 안쪽 알파입니다. 알파. 근데 이렇게 비교를 하면 좀 저기하고는, 일단 딱 보시기에 크기 차이는 얘가 좀 크고 화소도 얘가 좀 그렇다. 그리고 발매 시기는 얼추 비슷한데 소니 알파 5000이 조금 늦게 나왔어요. 그리고 알파로 다시 나올 때 이제 여기서는 여기 플래시가 이렇게 외장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서 얘는 이제 내장으로 들어있어요. 이렇게 튀어나오죠. 이제 천장 바운스도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장점이에요. 그리고 그립감은 이제 넥스 3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좀 안 좋아요. 약간 얇아서. 다만 덕분에 휴대성은 좋아지겠죠. 무게 가벼운 것이라. 그리고 이 그립은 이제 좀 나쁘지 않은 정도. 알파 6000보다는 조금 약하긴 한데 넥스 5가 그래도 그립감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가형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얘는 이제 다이얼이 상부에 없어요. 그런데 넥스 5R부터인가? 세 번째부터는 이제 이 다이얼이 하나 더 들어있어요. 여기 본체에 돌리는 거, 여기 돌리는 것까지 해서 좀 더 편의성이 좋아졌고, 그리고 자, 뒷면 보시면 뭐 별로 큰 차이는 없이 액정도 얼추 비슷합니다. 자, 액정 비교를 해볼까요? 자, 터치가 얘는 지원하지 않아요. 터치 지원하지 않고, 뭐 여기 있는 버튼들은 개수하고 뭐 이런 것들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터치가 지원해요. 이렇게 터치가 지원해서 좀 더 상위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덕분에 여기 버튼이 한 개는 없는데, 하여튼 편의성은 분명히 터치가 되는 게 훨씬 좋죠. 확실히 알파 5000보다는 넥스 5T, 이제 넥스의 최후 버전인 이 녀석이 좀 더 좋습니다. 좀 더 좋고,
그러나 성능적인 카메라나 동영상적으로 성능적으로는 크게 뭐 차이가 없다. 화소 차이가 약간 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자,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거는 무게하고, 아, 자, 셔터를 한번 찍어봐야지. 자, 셔터 소리를 한번, 잠깐만요. 메뉴를 그냥 플러스로 놓고. 자, 사진 찍어볼게요. 자, 이거는 자체 셔터 소리만 들리죠? 기계적인. 근데 얘는 셔터 음이 들어갔더라고요, 보면. 째깍 소리 나죠? 약간 더 똑딱이 같은, 그리고 줌인 줌아웃이 이걸로도 되고, 여기 이걸로도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SLR처럼. 근데 이거가 이걸로 줌인 줌아웃이 또 돼요, 파워줌이. 약간 동영상 찍거나 똑딱이에요, 좀 더 가깝다는 느낌이 듭니다. 뭐 둘 다 하슈가 없다는 점에서는 약간 둘 다 하슈가 없다는 점에서는 약간 중급기 이하의 그런 카메라, 이제 뭐 일반 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카메라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고, 뭐 녹화 버튼이라든가 전체적으로는 뭐 심각한 차이는 없어요. 제가 이거 두 개를 되게 비교해 보고 싶었는데 써보니까 알겠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NEX5R이 좀 더 상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자, 그리고 자, 이제 최고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겁니다. 바로 자, 이거 자, 이 틸트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끝까지 이렇게 되는데, 이걸 보면 여기 경첩이 여기 안에 달려서 그냥 위로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셀카 모드나 뭐 이렇게 내려 로우 앵글로 찍기에는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뒤집어 돌렸을 때는 저기하다. 잠시 끊겠습니다.